자, 소리 들리시나요? 이 차량은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이고 3.0 터보가 올라간 터보 차량이에요. 가솔린 엔진이고 지금 차주분께서 엔진 소음이 난다고 해서 입고를 하셨는데 몇 가지 점검하다가 열이 받으니까 이런 소음이 나요. 딱딱딱딱딱딱딱딱. 그리고 주행할 때도 이 소음이 벽면을 타고 지나갈 때 딱딱딱딱딱딱 하면서 주행 속도와 같이 올라가는데 지금 소리 들어보면 딱딱딱딱딱딱딱. 셀 살짝만 밟아줘 볼래 한번? 됐어? 자, 악셀을 밟을 때 엔진의 회전수와 같이 딱딱딱딱 소리가 좀 빨라지잖아요. 그거 일단은 오늘은 퇴근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내일 아침에 확인해볼게. 내일 아침에 봅시다. 자, 어제 퇴근하고 오늘 아침 출근을 했어요. 제가 선글라스 쓰고 있는 이유가 우리 매장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바람에 매장 안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마당에서 작업하니까 눈이 부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선글라스 쓰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지금 이 차량은 소리를 들으셨겠지만 딱딱딱딱딱딱딱 소음이 났었어요. 그래서 의심이 가는 거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돼요. 이제 메탈 베어링 소리 같지는 않고, 메탈 베어링 소리라고 하기에는 시운전할 때 소리가 조금 좀 애매하고, 제 생각에는 이제 피스톤 스커핑 소리 또는 밸브를 눌러주는 로커암의 문제, 그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데, 일단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플러그 빼보고 안에 내시경을 먼저 삽입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먼저일 것 같고, 내시경 삽입해서 이쪽 실린더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커버를 열어서 그 로커암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쪽에 엔진의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스커핑이 있다 그러면 좌우 다 같이 작업을 하는 거긴 하는데, 일단은 이쪽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러그를 다 빼서 내시경을 한번 넣어볼게요. 플러그 빼봅시다. 8mm. 내시경 한번 삽입 한번 해볼게요. 가까운 데가 안 보여. 빵! 야외에서 하니까 옛날 생각나고 좋네. 만들어 놓고 있어. 무슨 팔각 정도 아니고. 안 되겠다. 아하. 팔각이면 짝수니까 이게 되는구나. 아이 새끼들. 팔각을 길 생각을 했어. 플러그 다 뺐어? 그쪽이 더 쉬운가 보다. 여기가 조금 그쪽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저쪽을 시킬 건데. 아씨 잔머리. 야, 이 새끼들 플러그도 못 갈게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 코일을 뺄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거야, 내가. 대가리도 안 빠져. 공간이 좁아서. 와, 간신히 빠지겠다. 와, 이 새끼들. 와, 옛날 카이엔 엔진이 더 낫다. 아이씨. 줄 잘못 썼네. 아둔부셔. 얘가 불완전 연소에 있다. 2, 3, 4, 5, 6, 6번인데. 아, 일은 밀려있는데. 리모델링 공사하느라고. 안에서 못하고 이 땡볕에서 이 검정색 표시를 끼니까 막 자동 난방이 되는 느낌을.
이쪽일 것 같아? 네. 근데 저쪽부터 할 거야. 왠지 알아? 약간의 긴장감을 주기 위한. 아니 저쪽이 1번이라. 그런 거 없어 난. 긴장감은 무슨. 자 1번부터 크랭크 좀 맞춰줘봐. 자 실린더를 한번 봅시다. 이게 1번. 자 여기 조그맣게 줄이 있긴 한데 약간 있어. 약간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데 이 정도는 아무튼 줄은 있어. 밸브 한번 볼까? 문제는 없어. 이 정도는 문제 없어. 2번. 문제 없어. 이게 되게 숏스트로크인가 봐. 피스톤이 다 내려가는데 이게 다 안 접혀. 고RPM인가 봐. 좀 오일을 소모를 좀 했어. 네. 특이사항 없음. 이 정도면 3번이 집어넣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요 자리가 저쪽도 그렇고 약간 좀 마모된 흔적은 있어요. 요 자리가 똑같이 여기보다는 좀 강력하게 좀 마모가 된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정도는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고 오일은 조금씩 소모를 했어.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슬러지가 3번 패스. 3번까지 문제 없어. 자 4번부터 해보자. 4번 여기 약간 이상하다. 여기 뭐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닌데 약간 달았어. 여기 5번 한번 가봅시다. 5번 난 5번이 제일 유력하다고 봤었거든. 그럼 처음부터 5번을 넣었어야지. 그치? 그치 쪼는 맛이 있어야지. 야 여기서 1편 끝? 그래 버릴까? 안돼! 약간 실린더가 여기가 상태가 좋진 않아. 약간 상처가 있긴 있다. 있어. 피스톤과 수직 방향으로 있는 상처는 무조건 문제가 있는 상처니까 이렇게. 소리는 글쎄 6번도 봐야지. 어차피 코일백이 지랄 같은데. 자 6번 여기 약간 상처가 있긴 한데 이게 내시경의 화질로는 오우씨 6번이었네 여기. 와 엄청 긁었네. 아, 5번 찍기를 실패하다니. 허준이시네요. 왜? 네? 소리 딱 듣고 피스톤 소리야. 네, 피스톤 소리는 많이 들었으니까. 야, 많이 파먹었네. 네, 그랬잖아. 이 메달옷 소리는 RPM이 상승을 할 때 소리가 딱딱딱딱딱딱 하고 빨라지기는 하는데 똑같이 메달옷 소리는 딱딱딱딱딱딱 하고 소리가 올라가. 더 커져, 소리가. 충격이 커지니까. 근데 피스톤 소리는 속도만 빨라지지 소리가 올라가진 않거든. 근데 2차 소리는 똑같이 속도에 맞춰서 움직였어.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야, 여기까지 다 파먹었어. 이게 위쪽 피스톤 링이 단, 와 여기는 피스톤 링 상 거의 상단 부분부터 긁었네. 6번인 점을 감안할 때 예측이지만 아이고 허리가 안 펴진다. 1544에 줄줄 펼치래요. 1544에 줄줄 펼치. 악광고야 악광고.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럴 때 핸드폰이 핸드폰 값을 했다. 내시경 칭찬을 안 하고 핸드폰 칭찬을 하고 있어. 얼마 전에 수고했어. 아 눈부셔. 자꾸 인상 써가지고. 자 이제 내시경을 봤는데
내 시경에서는 지금 현재 6번 실린더가 내부에 스크래치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피스톤 스커핑, 실린더 스커핑 현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증상이고, 6번인 거를 생각을 하면 지금 이제 냉각 라인 쪽이 보통 앞쪽에 존재하니까, 앞쪽에 있으니까 뒤쪽에 물들이 순환이 빨리빨리 안 되면 제일 먼저 항상 온도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실린더 뒤편이거든요. 이 차도 이제 6번인 걸로 봐서는 가장 엔진에서 가장 뒤편인 실린더가 열을 받은 걸로 봐서는 아마 냉각장치에 어떤 그 전에 문제가 한번 생겼지 않았을까? 물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지속적인 고열로 인해서 엔진의 과팽창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플러그도 6번이 약간 불완전 연소하는 흔적은 약간 있었고, 약간 얘가 불완전 연소했다. 6번인데 현재 상태에서 이 엔진은 엔진을 탈거해서 실린더를 교환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실린더의 라이너를 새로 박는 방법, 그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교환을 하든 라이너를 박든 어쨌든 간 피스톤은 신품 피스톤을 6개를 다 써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엔진을 완전히 오버홀을 해야지 수리가 가능한 상태예요. 자, 오늘 진단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끝. 항상 나도 그렇고 내가 하지 아니었으면 좋은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더라고. 별거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나 중고차 사는 거 봐. 멀쩡한 차를 사오겠어 해놓고 맨날 쓰레기 같은 차를 사오잖아. 씁쓸하네. 워터펌프가 조금 네, 인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수량이 모자라거나 그럴 그럴 수도 있고, 얘가 워낙 고RPM 엔진인데, 고RPM 엔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냉각의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V형 엔진 같은 경우는 엔진 열이 두 배란 말이야, 같은 공간에서. 근데 이 뒤편에서 끌어당기는 엔진의 냉각수의 수량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 가장 뒷부분부터 항상 냉각 효율이 떨어지고, 피스톤 스커핑 현상은 뭐 제작사의 제작 결함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냉각 불량이에요. 피스톤이 열에 의해서 과팽창을 하면서 일어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불량 연료, 그러니까 녹싱이 일어날 만한 연료를 사용한다거나, 그럴 때 이제 얘가 이제 때리면서 좌우에 상처를 입히고 스커트부가 상처가 나기 시작하면 스커핑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냉각 불량. 두 가지밖에 없어 사실. 노킹과 냉각불량. 근데 연료는 아마 대부분 차주분들이 좋은 연료를 쓰시겠지. 이 정도 차를 끌면서 고급유를 안 쓸 리는 없거든. 근데 그게 꼭 원인이 고급유를 안 써서 그렇습니다 라고 단정 짓기는 사실 어려워. 이게 원인은 몰라. 근데 대부분이 내가 카이엔 같은 경우 예전 차량들 피스톤 스커핑이 있었던 차량들을 보면 이 냉각 라인이 한번 터져서 수리라는 이력들이 다 있더라고. 그 얘기는 한 번은 열을 받았을 거고, 그러니까 온도가 하이점까지는 찍지 않았어도 정상 온도 내에서 약간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상태로 고RPM 영역을 주행했을 경우 좀 과팽창, 거기에 연료가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면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거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대부분이 냉각 불량이 대부분이야 사실.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뭐 방법이 사실 새 엔진을 끼기는 너무 비싸고 중고 엔진은 신뢰성이 떨어지고, 제일 좋은 방법은 신품 블록과 신품 피스톤 끼는 게 제일 좋고, 차선책으로는 블록을 신품 슬레이브를 박고 다시 스탠다드 사이즈로 박아가지고 장착을 하는 방법밖에 없지. 피스톤에 보면 이제 피스톤 링 오차값이 적혀 있어 보면. 그래서 신품 피스톤을 가지고 오차값에 맞춰서 다시 가공을 하는 거야. 안타깝지만 오늘은 여기서 끝. 더는 할 게 없어. 딱 F10 같은 차가 어울려. 이런 차 안 어울려. 아니면 포터. 여기다 놓고 갈까? 예, 폼 나게?